안녕. 연습 중이었는데 라이브 잠깐 들어왔지. 뭐 하고 있었어? 너 생각? 나도 이제 자려고 누웠다고? 산책 운동? 너무 늦긴 했다, 그치?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 근데 원래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참겠니? 이 시간에 바로 자나? 지금 일찍 잠드는 편인가? 그렇다면 미안. 아니야? 아니면 괜찮네. 다행이네. 오늘은 배터리 문제가 없어. 지금 94%야. 중간에 충전기 안 꽂아도 돼. 아직 밖에서 야식 먹고 있다고? 이 늦은 시간에? 잘했다. 많이 먹어라. 꺼질 때까지 하자고? 아, 아이폰 15 이거 배터리 괜찮나? 내일 아침까지 하는 거 아니야? 부셔보자. 오늘 스케줄 너무 많은데 뭐 나가야 되냐고? 모르겠다. 해 뜨는 거 같이 볼까? 그래. 뭐야, 이제 다 봤구나, 트랙리스트. 트랙리스트 봤어요? 그치. 나도 기대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왜? 다크모드 되어 있냐? 화이트 모드 어떻게 바꾸지? 이거 맥 컴퓨터 화이트 모드로 바꾸는 법 아는 사람? 설정 들어가야 돼. 컴퓨터가 너무 느려. 들 때까지 숨 참기. 아니, 이거는 배경화면이 그냥 하얀 건데? 설정. 1번? 1번 화면 모드. 라이트 모드. 됐다. 조금 밝아졌다. 그치? 이건 너무 밝으니까. 유튜브는 그대로 블랙 모드네. 아, 됐다. 그냥 가자.
그렇지.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와서 화면 밝기 너무 밝으니까 살짝 낮추고. 됐다. 같이 노래를 틀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 지금 딱 여기 하나 떴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몰래 리듬 타기 좋은 펑키한 재즈. 엄마 아픈 게 너무 속상해서 다시는 안 아파. BGM. 광고는 건너뛰고. 사무실에선 좀 음악 소리 지금은 좀 어때? 더 줄일까? 괜찮아? 자, 지금부터 템페스트 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네, 던져주세요. 노래스포. 노래스포는 아, 타이틀 다섯 글자로 소개해볼게요. 타이틀은 전부 찢었다. 전부 찢었고 내 생각에는 노래가 진짜 노래가 이거야. 그리고 그 퍼포도 이거야. 안무 난이도 이거야. 라이브 난이도 이거야. 다음 궁금한 거. 바꾸고 싶은 머리카락 색깔 있나요?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음번에는 가능하면 흑발 하고 싶다. 이제는 할 때가 됐다. 너무 많이 바꿨어. 머리카락이 이제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 우리도 보고 싶다, 흑발. 또 다음 질문.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본 공연 스포. 아, 일본에서도 우리가 데뷔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얘기했습니다. 데뷔할 건데 에이, 설마 뭐 우리가 뻔하게 뭐 짐작 가는 게 뭐 그런 식으로 나올까요? 뭔가 또 빠밤 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빵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또 궁금한 거? 요즘에 나이트 루틴? 요즘에 머리 대면 자. 요즘에 머리 대면 잡니다. 네. 잠은 너무 잘 자요. 지난주에 일본에 갔던 TMI, 그저께 다녀왔죠. 일본에 그저께 다녀왔는데 일본을 되게 우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되게 일본도 익숙하고, 그리고 그 공연장이 우리가 저번에 인기가요 도쿄 했던 곳이랑 같은 공연장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실도 완전 똑같은 곳이었어가지고 익숙했고 그냥 편하게 잘 다녔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늘 진짜 무물 보니까 다 얘기해 줄게요. 이 모자 허프라는 브랜드고요. 잘 보세요. 모자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겁니다. 오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산 모자의 행실은 숙소에 잘 있습니다. 그 혁이 형이랑 같이 산 모자는 숙소에 잘 있어요. 또 궁금한 거, 네, 커플 모자 잘 있습니다. 가끔씩 써요. 저녁은 뭐 먹었냐고요?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먹고 싶은 것도 신명나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탕짜면 먹었어요. 팬콘스포. 팬콘스포는 근데 이미 많이 하지 않았나? 예. 네. 더 이상 하면 진짜 안 돼. 팬콘은 이미 너무 많이 했어. 더? 더? 뭐가 있을까? 아무튼 재밌게 할 거다. 노래 크구나. 일본어 랩은 어렵나요? 일본어 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리허설 때 그 baddest behavior를 처음에는 사운드 체크용으로 이제 리허설 한번 했고, 사운드 체크를 그 baddest behavior 그 노래로 사운드 체크를 했어요. 뭐 사운드 체크 때는 정말 이 사운드 체크하고 불러보고 인이어에 들어오는 모니터 그 볼륨과 공연장에 나오는 볼륨이나 이렇게 얼추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는 리허설인데, 그 노래로 리허설을 했죠. 아, 사운드 체크를 했죠. 근데 그때 불렀는데 제 파트 절었어요. 랩에서 제 파트를 절었어요. 그래서 사운드 체크 끝나고 아 큰일 났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시작했어요. 이제 베리스 비헤이비어부터 배드뉴스까지 여섯 곡을 쫙 달리는데, 또다시 베리스 비헤이비어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리허설 또 시작하는데 또 절었어요, 리허설 때. 그래서 베리스 비헤이비어 리허설 두 번 중에 두 번을 절었어요. 리허설 때. 그래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났다. 네, 랩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라이브 때 진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라이브 때 여기서 절면 안 돼. 정신 차려 이유용,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했죠. 그래서 라이브 때, 아니, 본 공연 때는 다행히 잘했습니다. 아 진짜 나 너무 무서웠어. 그랬었어. 아무튼 되게 빨라. 그쵸, 엄청 빠르죠. 그 한민이 형 파트 다음에 나오는 거. 코시나 바이나 타테키 코시 바이나 아타라시 세키 미스르 시키티키나 하이플라이, 이렇게 엄청 빨라가지고. 그 일본어 가사 외우는 팁은 뜻도 좀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일본어 가사, 일본어도 좀 그 찰진 라임이 있단 말이야. 그 라임을 좀 혓바닥에 베개 좀 훈련을 해야지. 녹음할 때도 진짜 어려웠어요. 녹음할 때 피디님조차 아 이거는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루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디렉을 받아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피디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 너무 좋아요. 피디님 너무 좋아요. 뭔가 일본에 사는 교포가 랩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고맙습니다. 했었지. 그러니까 아무튼 어려웠어. 일본어 발음이 어렵긴 해. 쉽진 않아. 뒤에 CCTV 광고. CCTV가 째려보는 것 같아. 눈에 레이저 키고 삥! 딱 이거 같은데? 진실의 눈. 진짜 빔 나올 것 같아, 저기서. 가려야 되겠다. 아무튼 그랬었다. 또 궁금한 거, 무물보 타임이었어. 무물보 타임. 자, 궁금한 사람 손. 요즘에 자주 먹는 음식. 요즘에 자주 먹는 음식은 뭐였지? 짐 키친이라는 그 식당을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자주 먹은 건 아닌데 최근에 몇 번 먹었어요. 짐키친. 네, 짐키친이 이제 좀 탄단지가 되게 잘 골고루 들어간 그런 음식인데 짐키친을 먹고 있습니다. 좋다. 애정하는 패션템? 애정하는 패션템은 요즘 이 옷도 자주, 이 자켓도 자주 입고 비니도 자주 쓰고 그렇습니다. 모자도 자주 쓰고. 스트릿한 패션을 자주 입는 것 같다고? 그쵸, 스트릿한 거 좋아하니까. 패션 철학이 있냐고요? 아, 내 패션 철학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때그때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를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 나 방금이 아니라 나 지금 되게 진지하게 얘기 중인데 아무튼 뭔가 패션 자체로 좀 나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패션 자체를 뭔가 의상이나 옷 입는 것 자체를 좀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그걸 또 좋아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어쩔 땐 되게 포멀하게 가기도 하는데 어쩔 땐 되게 스트릿하게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되게 유니크하게 가기도 하고 그런 시도를 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늘려간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게 찾아가는 거지. 피부가 매끈매끈하다고. 그치,
근데 손으로 이렇게 얼굴 너무 많이 안 만지는 게 좋아. 만지자마자 이렇게 트러블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손으로 이렇게 얼굴 너무 만지지 마세요. 제 피부 관리의 비법은 그겁니다. 만지게 된다면 이렇게 가능하면 손 안쪽 말고 손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무튼 이 손바닥 안으로 만지면 세균이 많아가지고 안 좋아. 꿀팁 감사하다고? 어느 쪽 볼이 더 말랑하냐고요? 왼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줬던 셀카는 오늘 아침에 찍었어요. 점심쯤에 버블로 보내줬던 셀카는 오늘 점심에 찍었어요. 느낌 좋다고? 요즘 셀카 잘 나온다고? 고마워. 나 원래 셀카 완전 못 찍었었어. 셀카 진짜 맞아 뭐야 맞아 점점 뭐야 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원래는 한참 전에 원래야. 너희가 아는 원래는 언젠데. 언제를 생각하고 맞아라고 하는 거. 2017년? 어 맞아. 어 지금? 말할 수 없다고? 그래 내가 말한 거는 형수 무용 시절에 그 시절을 말한 거고 템페스트 때부터는 좀 괜찮아졌지. 사실 지금도 나와. 사실 지금도? 사실 지금도? 별론가? 좀 부족한가 아직? 좀 많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았나? 가끔이라고? 나름? 성장 서사야?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나는 괜찮.. 난 좀 많이 괜찮아졌다 생각했는데 좋아졌다 생각하는데. 데뷔 때 잠깐 빼고 좋다고? 오케이 템페스트 1기는 인정했다? 안 삐졌어. 기본 카메라가 간지라고? 기카가 간지지. 에? 요즘 얼굴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위? 몰라. 눈, 애교살. 이렇게 하면 애교살 생기잖아. 애교 있다고? 입꼬리? 아 그래 T존.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 같아. 독수리 오영재 같아. 가멜라이더. 내가 뭔가 좀 내 얼굴에 대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했는데, 내가 좀 이 비닐을 쓰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어. 모르겠어. T존이 너무 부각이 되니까 좀 거기로 시선이 집중이 됐나? 라는 생각? 그래서 T존을 좀 가리면 전체적인 이 아래쪽의 이목구비에 시선이 가지 않을까? 그치, 그게 이쁜 건 맞아. 그게 이쁜 건 맞는데 그래서 애매하게 T존을 보일 바에는 가리고, T존을 보일 때는 확실하게 머리를 싹 까넘겨가지고 보이게 하고, 그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 그래서 여러가지 스타일링을 도전해보는 것 같아. 눈썹 탈색했어. 눈썹 탈색하면 지금은 그래도 눈썹을 어느정도 그려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다 지우잖아? 눈썹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 이렇게 모나리자가 돼. 그러면 나도 나를 못 알아봐. 누구지? 난가? 이렇게 된다고. 누구야? 내가 아니야 하면 살짝 자존감이 떨어져. 난 눈썹이 없구나. 이렇게 된다고. 눈썹 없어도 된다고? 안 돼. 눈썹 없으면 어떻게 하니? 눈썹 없는데 어떻게 괜찮니? 안 돼. 그리면 괜찮냐? 괜찮지. 그려야지. 옆태. TMI 또 알려줄게. 옛날에 의용이는 왼쪽 얼굴을 되게 선호했어요. 왼쪽 얼굴. 근데 지금의 의용이는 오른쪽 얼굴을 선호합니다. 어떻게 이게 달라지지? 진짜 신기해. 난 내가 평생 왼쪽 얼굴을 선호할 줄 알았어. 왜냐면 왼쪽이 더 잘 나왔거든 항상 사진에서.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골격도 달라지고 얼굴 뼈도 자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형석 우용 했을 때랑 지금을 비교하면 이게 너무 자랐다고 해야 되나? 이 T존이? 이게 너무 자라가지고 옆태가 달라진 것 같아. 귀걸이 몇 개 열어 있습니까? 이것도 좋은 질문이야. 우용이는 귀를 하나도 안 뚫었습니다. 생귀예요, 생귀. 우용이는 귀를 안 뚫었습니다. 귀가 진짜 크다고? 얼마 전에 옛날 사진, 아기 때 사진, 그러니까 진짜 5살, 7살 이 사진 보니까 귀밖에 안 보이더라. 얼굴은 요만한데 귀가 요만해. 진짜로. 맞아, 그 투투. 중국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투투 닮았어. 아기 때 귀 크면 커서도 크다고? 그런가 봐.
손은 그대로야.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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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손등 보여줄게. 나 여기 왜 빨갛니? 손에 주름이 많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나봐. 하이파이브. 둘 다 M자 손금이라고? 재물 운이 좋다고? 어머, 돈 들어올려나봐. 돈 많이 벌겠네. 부자 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줄게. 하겐다즈로 복권 사라고? 복권 사야 되겠다. 그래, 말 나온 김에. 야, 나 펜이 없다잉. 기다려봐. 말 나온 김에 번호 불러봐. 복권 번호. 그냥 막 눈에 들어오는 번호로 적을게. 자, 6, 34. 지금 내가 고개 딱 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적을 거야. 17, 45, 12. 7.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너스 것까지 해서 7개인가? 총 몇 개 적어야 돼? 이제 번호 그만 불러주고. 총 몇 개? 6개? 보너스 것까지 해서 6개야? 6개야? 좋았어. 6, 34, 17, 45, 12, 7. 한 복권 사볼게, 이거. 큰일 났다. 책상에 매직 묻었다. 뭐, 나 따라서 이거 같이 사서 공동 1등 막 100명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눠 가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나 따라서 같이 샀는데 1등 됐다 그러면 다 같이 기쁜 거지. 내가 대표로 받고 나눠달라고? 그건 받고 나서 생각해볼게. 안 닦인다. 야, 어떡하냐. 손세정제 이거 알코올이잖아. 물로 원래 지워지는 거. 아세톤, 아세톤. 됐어, 지워졌어. 내일 복권 사러 가야 되겠다.
DJ로래 DJ.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보고 DJ래잖아. 아 웃겨 죽겠네. 집안일을 잘할 것 같다고? 그럼 설거지도 잘하지. 청소도 잘하고 깔끔하지. 청소 요정? 내가 예전에 그 밸런스 게임 하지 않았었나? 청소 요정 대 밥 요정. 그치? 청소 요정 대 밥 요정 했었지. 그치 기억난다. 아 청소 요정 대 요리 요정. 나는 청소 요정을 골랐었지. 난 너? 나는 월요일 월요 요정 이유융? 월요 요정 이유융? 좋다. 헐 월요일도 이응 이응 이응이네. 소름. 월요일도 이응 이응 이응이야. 그래서 내가 이응 이응 이응의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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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이 여섯 게임 아니지. 월요일 아 3개 4개 이응 7개임. 대박. 아 이응 껴. 이응이 막 낀다고. 일요일도 있네요. 일요일도 있네. 연연이 연예인도 이응이 세 개라고. 그렇네. 이응 세 개인 단어가 많네. 이응 세 개인 단어 말하기 시작. 아이유 선배님. 어. 연예인 이응 아이유 선배님. 어. 이응 싸이의 연예인 임영웅 선배님. 아이언 누구세요? 아이엔님 이응 아이엠님 아이엔 선배님. 아이엔 선배님과 아이엠 선배님 다 나오네. 맞네. 이응 아 사람 이름이 많구나. 우영우 예예는 뭐야. 잉잉잉 근데 다 예명이라고? 오 그렇네. 이영애 선배님 우이야 아이 우이 오 에이에이에이 또 많긴 하지. 월월월은 너무 강아지 같은데. 웅의는 내 이름이죠. 아아 이응을 너무 많이 봐서 동그래졌다고? 웅의 요요요 지구는 동글다. 지구는 둥그니까. 에용.
자, 10분 뒤에 라이브 끌 거야. 1시에, 1시에 들어가야 돼. 1시까지 하기로 했었어, 원래. 그 매니저님이랑 얘기해가지고, 1시까지 하고 들어가겠다고 얘기해가지고. 9분 남았어.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니지. 나도 같이 밤새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야, 요즘 운동하고 있냐고? 다시 운동하고 있지. 그저께 일본에서 혁이 형이랑 둘이서 K-스타일 공연 끝나고 저희 헬스장 가서 운동했지. 상체, 이 혁이 형이랑 같이 했어. 혁이 형 폼 많이 올라왔어. 인정. 혁이 형 폼 많이 좋아졌어. 많이 올라왔어. 나는 좀 침체기야. 난 좀 침체기야. 다시 하고 있어. 그래도 아직은 내가. 그럼. 그럼. 체력은 누가 좋냐고? 체력도 내가 좋지. 한 체력하지. 근데 이게 체력이 체력은 근데 멤버들 다 좋아.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이 뭐를 비유해야 되지? 뭔가 한 번에 스퍼트 내는 체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촬영을 해 안무 비디오 촬영한다거나 뭔가 이런 걸 찍을 때 아니면 뭐 안무 레슨 할 때. 그럴 때 계속해서 스퍼트를 빵빵빵빵 한 시간 동안 낼 수 있는 체력은 한빈이 형이 좋은데 나는 전체적으로 그것보다는 오늘 하루 내 체력을 배분해가지고 오늘 아무 레슨 했으면 뒤에 운동하고 그 뒤에 개인 연습하고 그 뒤에 뭐 하고 이런 체력 분배를 해서 나누는 그런 체력은 내가 좋은 것 같아. 한빈이 형은 또 나랑 다른 느낌의 체력이지. 나는 뭔가 스케줄이 끝나도 그 이후에는 뭘 뭐 운동을 한다던거나 뭐 연습을 한다던거나 그런 컨디셔닝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맞는 것 같다. 나는 그거를 잘하지. 그런 느낌으로 체력이 좋은 거지. 그치, 체력관리지. 체력관리, 컨디션관리, 그거를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 체력 늘리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체력 늘리는 거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고 되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쉬움인데 그래서 좀 어려워, 힘들어. 사실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어. 조금 체력 분배해가지고 뭔가 그날 한계 지점까지 체력을 쓰면서 운동을 한다거나
체력을 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다음날은 무조건 늘게 되어 있어. 근데 그걸 하는 게 힘든 거지. 그치. 운동 안 하고 싶다고? 맞아, 그 마음 이해해. 나도 운동하면서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야. 근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돼.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진짜로. 다 짱이야. 다 멋있어. 그렇긴 해. 그치? 박계영은? 광고가 자꾸 나와. 그치, 이분들도 일하시는 거잖아. 열심히 광고를 넣고, 광고를 만들고, 그 사이에 끼워 넣고. 다들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 다 열심히 살고 있어. 멋있다. 리스펙해. 아니, 내 계정이 아니야.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나는 프리미엄 쓰는데 이거는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래, 나도 프리미엄 써요. 저도 프리미엄 씁니다.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 유튜브 뮤직 씁니다. 아, 화낸 건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에요. 비싸서 그냥 광고 본다고?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사실 광고를 보다 보면, 되게 광고를 보면서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야. 진짜요라고 물어보지 마. 그냥 하는 말이야. 광고보다 영감 떠오를 때도 있겠지. 아, 있는 것 같아. 있었어. 있었어. 공이 영감. 그런 걸로 하자고. 웅이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는 싫어했던 별명인데 지금은 좋아하는 별명이야.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이거 아는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모를걸. 이제는 옛날 개그가 됐어. 한시다. 이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자. 잘 자고 내일 잘 일어나고. 알았지? 아프지 말고. 요즘에 감기랑 독감이랑 코로나도 걸리는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옷 따뜻하게 입고. 이제 곧 봄 오는데 진짜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옷 따뜻하게 입어. 그래도 알았지? 아프지 마. 개초 타임.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템페 2주년 얼마 안 남았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가볼게. 안녕. 잘 자. 사랑해. 잘 자. 안녕. 뿅.